우전을 들고 있어요. 이 물이 예. 어떤 물인지 아세요? 이게 해독수라는 물인데요. 우리 몸에는 독이 있대요. 근데 독을 해독하는데, 독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물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다시마 레몬수하고 오이 레몬수인데, 일단 제가 맛을 보고. 맛을 한번 보셔요. 네, 어떤 예. 맛인지. 그게 이제 다시마 레몬수. 아, 생전 처음 먹는 맛입니다. 신기합니다. 예, 정말. 그리고 네. 오이 레몬수 맛해보겠습니다. 이제 오이 레몬수. 네. 네. 산뜻하고 상큼한 맛? 아, 그런데 교수님 이걸 어떻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요즘 공기가 안 좋아서 어떤 물을 마시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예. 해독에 도움이 되는 다시마 레몬수와 오이 레몬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네. 여기 지금 이게 다시마예요. 네. 네, 다시마인데 보통 다시마수를 다시마를 많이 넣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비리기도 하고 맞아. 약간 끈적거리기도 하고 네. 약간 비유가 상할 수가 있어요. 짤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물 1리터에 예. 다시마 요거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예. 요게 한 2g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요 정도면 충분하고요. 다시마를 면포로 이렇게 닦아서 네. 이렇게 채 썰어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용출이 잘 되겠죠. 익혀서 안 넣고 그냥 넣어요, 그렇죠. 예, 생 다시마를 이렇게 찬물에 아, 그냥 이렇게. 30분 이상 우리시면 다시마 물이 용출이 돼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그 레몬을 한 두 조각 정도 넣어주시게 되면 네. 몸 넘김이 훨씬 더 수월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레몬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네. 목 넘김이 훨씬 더 수월한데요. 예. 다시마수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다시마 분량을 꼭 지켜주시고요. 예, 예. 끓이지 말고. 끓이지 말고? 우려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저도 이게 다시마 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선생님. 제가 한번 따라드릴게요. 예. 생전 처음 먹어본 맛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거요. 저도 좀 많이 좀 마시게 좀 줘주실래요? 조금? 이거는 예, 네. 똑같은 건가요?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도 많이 먹어보죠. 네네. 이게 약간 다시마 감칠맛도 나면서 뒷맛을 레몬이 잡아주니까 상큼하게 맹물 먹는 것보다 훨씬 난데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요. 나는 이거 비린 맛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상큼한 맛, 그 레몬이 그냥 확 먹은 맛을 잡아주는 거 예, 그런 예. 느낌이 아주 맛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만들어 볼게. 오이하고 레몬 들어간 네. 거, 예,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이 반개를 이렇게 예. 슬라이스로 썰거나 아니면 강판에 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고요. 네. 물 1리터에 오이 반개 썰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이거 오이 마사지 할 때 써는 그 정도로 썰면 되나요? 네, 얇게. 그래서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예. 이렇게 드셔도 좋은데 왜 약간 오이 2개 냄새가 싫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오이 2개 정도를 슬라이스 된 거를 넣어서 네, 드시면 네. 레몬을 이렇게 2개 정도 네. 넣어주시면 네. 맛을 잡아주고 훨씬 더 상큼한 맛이 나죠. 네. 아니, 보기만 해도 굉장히 청량감이 네. 느껴지는데 이거 한번 따라 볼까요, 선생님? 네, 자, 이거 예. 제가 미리 조금 예. 해놓은 거고요. 네. 자, 이렇게 아유, 네. 여름 느낌도 약간 나요, 그렇죠? 네.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오이 레몬수. 만들어낸 오이 레몬수입니다. 네. 사실은 향이 너무 좋아서 이거 먹고 싶긴 한데 이것까지 먹었다가는 저기 있는 사람한테 이제 구박받으니까 요거는 양보를 상큼한 네. 정다은 아나운서한테 양보를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드셔보세요. 네, 예. 보기엔 굉장히 상큼해 보이는데 맛은 네. 어떤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상큼하고요. 예. 약간 입맛도 돌게 하는 그 고급 네. 레스토랑에서 식전에 나오는 물 같기도 하고 약간 생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향이 강할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은 물인데 맛있는 물 마신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이 물을 해독수라고 이름 붙였어요. 오이 레몬수, 다시마 레몬수 이런 게 실제로 해독, 그러니까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예.